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봄 기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외투로 보온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전일날인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사이로 경기와 전북 영하 3도, 제주 5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 사이로 서울 15도, 충북 17도, 울산 16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아침 출근길부터 꽃샘추위로 인해 바람결이 다소 차갑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낮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과 문경 영하 3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주 17도, 경주 19도,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지는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